제니 씨가 첫 인상이 가장 기억에 남는 멤버를 리사. 아 잊을 수 없죠. 짧은 머리에 네. 사과 여기 사과머리 아시죠? 근데 네. 사과머리인데 수술 진짜 10가닥을 네. 이렇게 사과머리로 하고. 제니 V앱에서 봤을 거예요. 블랙. 자, 5년 됐어, 5년. 사장님이 이제 리사가 외국에서 왔으니까 그 명절이나 이럴 때 혼자 숙소에 있게 된 거예요, 한번. 사장님이 리사한테 용돈을 주신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좀 마셔 먹고 예쁜 거 사고 이렇게 좀 잘 지내라. 리사가 받자마자, 그날, 받자마자 가서 이거 사놨어요, 정말. 이거를 하나 사더니 그 명절 동안 이걸 쳤다니까요, 숙소에서? 제가 하루 빨리 왔어요. 리사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왔는데 리사가 하루 종일 이거 쳐서 왜 왔지, 내가? 내가 지금 저걸 들으러 왔구나. 확인. 네, 리사 일상. 문을 딱 들어가잖아요. 리사 자고 있으면 어떻게 자고 있냐면요. 한팔을 되게 멋있게. 유혹적이게 되게 이렇게. 근데 깰 때가 진짜. 만세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깰게요. 이렇게 깨요. 그대로 깨요. 저요? I was so tired and I was just sleeping alone and then suddenly I just heard someone like bang the wardrobe. Yeah, it's like that. I was like, and I wanted to see it, but I couldn't open my eyes. I couldn't move or anything. So you were, I was just like paralyzed, so to speak, yeah. Right? Yeah. And then after that, someone just like comes to me and then they're just like, laughing at me. It's so scary. And I was like, no. You couldn't move? Oh my god. Like you couldn't scream? Yeah. I couldn't do anything. How did you break out of it? I was just like, and then I just woke up and then I go out and sleep at the living room. Yeah. 오늘 여권 만들어 갔어요. 맞다, 사실 이거 해야 돼. 저 제 여권 사진. 너 어디서 찍었어? 어디서? 현장에서 찍지. 근데 제가 막 처음에 막 그냥 뿡 이러고 있었는데 막 살짝 웃어도 돼요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뿡. 안 돼. 뭐야? 왜 쌍발을 나 한 쪽을 올라갔어. 진짜. 그대로 나왔어. 나 앞으로 공항 갈 때마다 그렇게 무서워하지. 진짜. 진짜. 나 이렇게 다 보고 아니 다른데요? 이러면 맞네요. 아, 네. 통과. 한쪽이 올라간 줄 몰랐어. 아 진짜 웃겨. 너 콘서트에서 신발 벗어. 아니 여러분 그게 뭐였었냐면은 제가 올라가는데 딱 걸으려고 했는데 뭔가 까시? 뭐가 신발에 가시 막 이게 뾰족하게 이렇게 딱 찔린 거예요 제 발에. 그래서 아 이런 상태에서는 나 못 뛰겠다. 심지어 이 리믹스 버전인데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아 계속 아 벗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딱 벗고 계속 가시 찾고 있었는데 찾는 저 와중에 갑자기 채용이가 저를 이렇게 쳐가지고 근데 막 보려고 했는데 또 이게 가시를 빨리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빨리 노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 모르겠다 그냥 양말 벗고 다시 신었어. 그래서 채용이가 이렇게 노래하다가 뒤에 봤는데 리사가 앉아있어서 넘어질 뻔했는데 리사가 일단 신발을 벗고 있어서 1차로 충격을 받고 후에 리사를 보고 있는데 리사가 갑자기 양말을 벗어 더 충격을 받아. 근데 나도 반대쪽에 멀리 있었는데
아 이렇게 블링크 보고 저쪽 가야지 하고 딱 옆에 봤는데 너가 앉아서 막 양말 저발이 다 걸렸어. 아 힘들었어. 아 진짜. 아 근데 리믹스 버전 진짜 재밌지 않아요? 저 진짜 하면서 아 너무 신나 이랬어. 아니 내가 제니가 아니 얼마나 아픈 컷이었으면 신발을 벗냐고 했어 내가. 아 앞정이었나 보다. 앞정 그 큰 아 앞정이었나 보다. 앞정이야. 저는 제가 저번에 채영이랑 같이 맞으러 갔었어요. 저 영양 같은 네. 채영이가 저 옆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먼저 아, 하겠습니다. 귀엽다. 제가 딱 하면서 귀엽나. 바로 이렇게 아, 나도 있었어. 네 맞고 진짜. 리사가 저는 장난에 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리사 진짜 맞고 막 저는 자는 척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팍 하고 제 무릎에 진짜 머리를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장난치는 줄 알고 너무 과하잖아요. 아팠거든요. 리사 너무 장난이 과한 거 아니야? 맞아. 너 머리는 안 아프니? 막 리사 막 너무 심하잖아. 너무 아파. 이랬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뭐 이래요? 막 치는가 봐요. 그래서 너 왜 그래? 쓰러진 거였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진짜 맞아. 웃겼어. 상황이 나는 멀리서 지켜보는데 리사는 이거 막 아 제가 먼저 맞을게요. 이렇게 하고 채영이는 여기 딱 문자 아 리사야 장난이 너무 아파. 리사 너무 아파. 너 머리는 안 아프니? 제니 씨가 첫인상이 가장 기억에 남는 멤버를 리사. 아 잊을 수 없죠. 짧은 머리에 네. 사과머리. 여기 사과머리 아시죠? 근데 네. 사과머리인데 보이컷. 수술 진짜 열 가닥을 네. 이렇게 사과머리로 하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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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사과머리로 하게. 기분 좋으면 두 개? 네, 기분 좋으면 더 좋으면 세 개. 세 개. 세 개까지. 세 개까지. 세 개까지. 진짜 약간 잡초처럼. 아니 어디 세 분 다 이게 공감하시나 봐요. 완전 공감. 그 머리가 기분 좋을 때마다 늘어나는 게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아주 좋았어. 본인도 알아요? 기분 좋을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거? 네네. 자기가 말했어요. 좋으면 두 개라고. 더 좋으면 세 개라고. 맞아. 다섯 개라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어. 엄청 큰 바지 통에 엄청 큰 검정 색깔 바지를 이렇게 입고 갑자기 나타나서 춤을 막 엄청 추는 거예요. 인상 너무 인상 깊어요. 바지는 진짜 크고 긴데 얼굴은 네. 진짜 조그매갖고 사과머리 달려 약간 풍선처럼.